이수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할 건 다 하면서도 피부가 투명해 보이는 꾸안꾸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미소들 피부가 깔끔해 보이려면 이 눈썹 정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눈썹 정리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오늘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눈썹 보이시나요? 이거 무슨 일이야?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관리를 못했어.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혹시 룸투어 궁금하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깎고 나서 이런 스크럽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쓱쓱 빗어주면 잔털이 다 정리가 되거든요. 오, 눈썹 하나 깎았다고 되게 깔끔해졌죠? 쿠션은 토니모리 마이 루미너스 젤 글로우 쿠션 사용을 해줄게요.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은 학창시절에 그 토니모리 루미너스 광채크림 아시죠? 그거 많이 사용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광채크림이 쿠션으로 출시된 제품이에요. 저 이 쿠션 출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사용하면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화장했다 느낌이 아니라 스킨케어 잘해서 피부 속부터 뿜어나오는 속감? 수분감인데 깐달걀 피부가 이 쿠션 사용하면 딱 표현이 돼요. 진짜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진짜 많이 추천한 쿠션이거든요. 이거 무슨 일이야? 진짜 예쁘죠? 광채는 토니모리가 원조인 것 같아요. 저 학생 때 광채 크림도 진짜 잘 썼었는데 이 쿠션이 더 대박이야. 쿠션 자체가 진짜 얇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껴도 모공 게임이 없고요. 무너짐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쿠션 사용하고 피부가 금방 건조해져가지고 요철이 신경 쓰이셨던 분들이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진짜 별다른 스킬 없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광이 저절로 표현이 되니까 똥손도 금손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쿠션입니다. 와, 광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팔자나 얼굴 외곽선 같은 데는 유분을 좀 잡아주는 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줄게요. 이거는 라네즈 레오 파우더입니다. 브러쉬에 이렇게 살짝 묻힌 다음에 이 팔자에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팔자가 좀 없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오늘 피부 표현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눈화장 바로 해줄게요. 눈화장은 전체적으로 좀 붉은기가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토니모리 삐삐체리라는 팔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눈화장할 때 이렇게 좀 핑크, 붉은기가 딱 들어가면 청초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눈 밑에까지 넓게 붉은기를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붉은기가 밑에까지 들어가면 중안부가 좀 짧아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눈에 이렇게 핑크빛이 딱 들어가니까 노랬던 피부가 좀 중화가 되지 않았나요? 살짝 쿨톤 느낌? 그리고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서 쌍꺼풀 라인에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줄게요. 그리고 언더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에 붉은기를 잡아주고 나서 살짝 눈이 부어 보일 수 있어가지고 이 컬러랑 이 컬러 살짝 섞어서 눈 뒷부분에만 살짝 음영감을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이거 네이처 리퍼블릭 슬림핏 라이너 브라운 컬러입니다. 아이라인은 좀 얇게 그려줄게요. 라인이 두꺼워버리면 화장이 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얇게. 저 이 아이라인 문신한 게 진짜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지우려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디서 할지는 정했는데 아플까봐 못하고 있어.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서 이 진한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좀 풀어줄게요. 이렇게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풀어주면 아이라인 망한 것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굳이 열심히 그릴 필요가 없어요. 저 평소에는 아이라인 그리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진한 섀도우로만 라인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자연스러운 눈화장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컬러를 사용해서 언더부터 삼각존을 좀 채울게요. 아니 저 진짜 화장을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화장하는 법도 까먹을 것 같은. 저 이렇게 오랜만에 화장을 해도 나갈 데가 없어요. 집순이는 맨날 집에만 있어가지고 셀카나 좀 열심히 찍어봐야겠어. 그리고 쌍꺼풀 라인도 살짝 이렇게 연장을 해줄게요.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주고 마스카라 할게요. 마스카라는 홀리카홀리카 마스카라 3호예요. 이렇게 가볍게 마스카라를 해주고 마스카라가 뭉친 부분은 요 피카소 마스카라 빛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로 속눈썹을 빗어주면 뭉친 게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 속눈썹이 긴 것처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눈썹이 완전 모나리자라서 눈썹을 빠르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롬앤 제품으로 그려볼게요. 화장이 진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눈썹 컬러를 좀 밝게 그려주는 게 좋거든요. 너무 빽빽하게 채우지 않고 비어있는 부분만 채워줄게요. 이 제품이 좋았던 게 컬러가 너무 진하게 발색되는 게 아니라서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죠? 이제 쉐딩을 해가지고 윤곽을 좀 잡아줄게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고요. 여기서 가장 밝은 컬러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쉐딩을 안 하면 얼굴이 좀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곽에는 이렇게 가볍게 쉐딩을 해주는 게 좋아요. 투턱도 없애고 저는 요즘에 좀 뾰족한 얼굴형이 좋아가지고 여기 불독살 있는 부분에도 쉐딩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턱 밑부분에 하면 쉐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코 쉐딩도 같은 컬러로 해줄게요. 꼬안꼬 느낌이지만 진짜 할 거는 다 해야 합니다. 대신 오늘 글리터는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과한 느낌이 진짜 전혀 없거든요. 데일리로 하기 너무 좋은 메이크업이에요. 여기 코 밑부분에 그림자를 잡으면 코가 좀 오똑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코 중간을 살짝 끊어줄게요. 그래서 코가 좀 짧아 보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한 이 컬러를 묻혀가지고 애교살 밑부분에 그림자를 잡을게요. 이 그림자를 잡아야지 눈이 커 보이고 중앙부가 확실히 짧아 보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는 진짜 놓칠 수가 없어. 확실히 눈 밑에 이렇게 음영감이 들어가야지 눈이 커 보이고 여기가 좀 더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더 짧아 보이기 위해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스킨푸드 블러셔고 스트로베리 컬러예요. 이 컬러가 아까 했던 눈화장 컬러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블러셔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얼굴이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대신 코 밑부분으로 내려가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코 입부분으로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여백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코 끝부분에도 살짝 붉은기를 넣어주고 그리고 턱 끝에도 전체적으로 얼굴에 붉은기를 잡아주면 되게 청순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입술 바르기 전에 아까 사용했던 토니모리 쿠션으로 입술 색을 살짝 즐겨줄게요. 그리고 이쪽에 광이 들어가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쿠션을 사용해가지고 이 부분에 톡톡톡톡 쿠션을 얹어줄게요. 광채 쿠션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터 느낌까지 줄 수 있거든요. 오, 보이시죠? 이 광. 이 쿠션을 사용하면 진짜 하이라이터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광이 좀 필요한 부분에 얹어줄게요. 아니 여러분 저 좀 살 빠졌나봐요. 이렇게 사선으로 보면 여기가 좀 볼페임이 생겼어. 제가 요즘에 밥을 좀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살이 빠진 것 같아. 아무튼 이제 마무리로 립을 발라줄 건데 레이밍 틴트고요. 페르소나 컬러예요. 요거는 이렇게 글로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틴트여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립은 이렇게 오버립으로 해서 그려줬고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고 그러면 제가 헤어하고 다시 올게요. 짠! 미소들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메이크업 진짜 투명하면서 꾸안꾸 느낌이 나가지고 데일리로 하기 너무 좋을 것 같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 안녕!